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타민 또 양양이의 상큼한 목소리로 2부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닥터K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 투자 5계명,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빨리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것이 닥터K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5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5계명 중에 5번이지만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라고요. 그럼 시장 판단을 딱 해봤을 때 시장이 좋습니까? 여기 자, 저점과 저점을 이었던 이 추세가 깨지면 밑으로 깨지게 되면 다시 돌파해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그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게 추세선이기도 합니다만 이평선 20일을 깨고 내려왔다고요. 자, 거기에다가 수급이 좋습니까? 외국인 지속적으로 아까 1조 몇천억 팔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좀 붙들어주던 거 같이 팔아요. 어저께 368억 외국인 매수 들어왔습니다만 별로입니다. 별로. 막판에 그냥 조금 땡긴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급이 안 좋고 시장 판단해봤을 때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닥터게이 뭐 어떻게 했다? 현금 100%. 자, 현금 100% 말씀드렸고, 물론, 개개별적인, 트레이딩, 능력에 따라서,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닥터K는 확률이 수익 내기 쉽지 않고, 손실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 트레이딩 경험이 많지 않다면, 현금 100%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아직까지 변함 없어요.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 실전에서, 적용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셀트리온으로 한번 말씀드려보죠. 닥터K가 실제로 매수 시그널 드렸던 시점이 매도는 여기서 매도하자 그랬고 매수는 여기서 매수하자 그랬어요. 자, 용순아 잘 찾아봐봐. 여러분들 1억 드릴 테니까 알바 써보십시오. 여기 모든 시시한 방송들 다 있습니다. 여기서 팔아라 하고 난 다음에 사라고 한 게 여기 말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들이대십시오. 제가 1억은 너무 비현실적입니까? 1000만원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그죠?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니까 또 뭐라고 태클을 거냐 하면, 봐요, 안 좋다며. 그래, 안 좋아서 사지 말자 그랬지. 근데 뚫고 올라가면 좋아 보이니까 사자 그러는데, 그럼 한 번 안 좋다 그러면 평생 안 사야 되냐? 시장이 터나거나 종목이 터나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산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한 근거 때문에 사서 먹었으면 됐잖아. 태클도 좀. 여기서 샀는데 빠지고 이러면 안 좋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손실 보냐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인정해요. 댓글도 알아서 좀 잘 걸어야 될 텐데 병신. 됐어요. 그거보다 더 쌍욕을 날리고 싶은데 제가 또 인격적으로 좀 그래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컷 해놓고 그래서 15일 날짜에 보면 매수 시그널 드렸어요. 자, 먼저 여기서 사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러나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15일날 가면 타이밍 나옵니다. 여기서 사자 그랬거든요. 산 이유 이제 말씀드릴게. 자, 어려워하는 부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자, 지지 저항에서 사자 사고 팔고 하자 했는데 여기가 이제 돌파되는 시점들입니다. 자, 아니 양이 얼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옆에 저 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쳐다본다고 놀래가지고 눈 둥그래요. 질문하실까봐 놀래가지고 여기가 저항이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지권이었어요. 여기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가니까 밀려 내려오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를 이제 돌파, 여기 또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튕겨 내려갔죠. 근데 돌파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로 바뀐다? 지지. 그래서 샀다고요. 용순 알겠냐? 뭐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따내 있어. 근데 자, 여기서 산 이유는 자, 저항을 돌파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지지로 바뀌었으면 사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선 사기가 부담스러워. 양양 선수가 질문하는 게 그런 쪽일 수도 있어요. 돌파는 했는데 저항을 돌파하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 요걸 좀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갭으로 떠버리면 좋긴 한데 붕 떴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러면 시초에 돌파 시초에 못 샀다면 언제 사라? 눌림목? 그렇지. 눌림목 줄 때 사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 사자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도사 해가지고 날라왔어요. 그냥 사고 난 다음에 빠진 거한 번도 없었어요. 셀트리온.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항을 돌파할 때는 돌파 초기에 따라가도 되고, 그 다음에 돌파 초기에 못 따라갔다면 눌리목에 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쭉 트레이딩 하다가 23만 1000원권 여기를 놓치면서 조금 아쉬운 했어요. 22만 7000원권이 반복됩니다만, 셀트리온의 20일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권이라는 걸 미리 캐치해놨고요. 그리고 쉽게 던지지 말자 한 이유는 20일 돌파할 것처럼 느껴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이라도 바이오 쪽으로는 셀트리온 몰리겠다는 전략, 그것 때문에 홀딩 전략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31만원 찍고 내려올 때좀 아쉬움이 있었으나 다시 31만원 갈때 던지자 그랬습니다. 챙겨가자 그랬어.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 좋으면 갈수 있는 종목이 한정적이고 결국은 나중에 밀린 경우 많으니까 여기서 절반 이상 정도 다 차익 실현 좀 해왔고, 그죠? 여기서 가능한 사람 추가 매수, 다시 매도 뭐 이렇게 가능했습니다만, 여기 부분은 만약에 깨지고 내려온다면 손절하면 되죠. 손절하는 것이 완전한 손실이 아니라 21만 건부터 사고 팔고, 위로 22만 7천 원권 정도부터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수익을 약간 반납하는 정도다.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면 사고 팔고가 편하거든요. 100%다 사고 팔고가 아니라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죠? 잘 가는 종목은 다 던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또 그러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 저가 부위에서 저점 부위에 사서 끌고 가는 전략 말고 뭐 없대? 미국이 폭락을 하는데 뭐 개별 전략을 안 내놓는 것 같은데 좀 방송 좀 똑똑히 봐라. 잉? 미국이 폭락하기 때문에 현금 100% 의견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주가에서 잘 잡아가 수익 난다며? 그럼 된거 아니야. 그리고 더갈수 있는 모양이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일부 물량 쭉 홀딩하는 전략인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아이고, 답답해요.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저항, 여기 이제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22만 6천 깨지면 던지라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갭으로 깨지고 떨어져도 던져야 되는 거예요. 22만 6천 깨지면 던지라는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걸 깨졌으니까 던졌어야 돼. 시초가 인근에서 여기, 그죠? 그리고 뭐 반등 나와도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아쉬워할 거 없는 거예요. 거의 이 트레이딩 끝난 겁니다. 12만 6천원 깨질 때 넥라인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승하는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마지노선 깨지면 던지라는 의견 반드시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챙기는 사람하고, 자, 우리 셀트리온 강성 주주 내지는 중장기 하는 분들 7만원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왜 여기 다 놓치냐 말이죠. 닥터 K가 제시하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중에 3, 4, 5만 잘 적용해도 여기를 그냥 버티고 있지 않는다고요. 여기를 그냥 버티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훼손되면서 완전 역배열로 이제 다 돌아선 겁니다. 다행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즈 치료제, FDA 통과라든지 그런 호재가 좀 나와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위로 강하게 가주고 다시 눌려줘도 아직까지 여기 위는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멀었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은데, 밑으로 내일 처질 가능성 더 높아요, 일단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20일도 훼손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진짜 호재가 없다면 올라가기보단 내려갈 수 있다. 오너가 갑질해가지고 라면을 세 번이나 끓이러 왔다 갔다 했다는데, 올라가기보단 내려갈 가능성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와는 큰 연관 없습니다만, 기업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기업 광고도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봅니다. 뭐, 쓰리스타.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광고하느라고 몇십억, 몇백억도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오너 갑질은 결코 호재는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일도 깨지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이 먼저 깨져 내려갔고, 밑으로 추가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는 종가에서 22만 1000원에 샀는데 어떡하냐? 고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 많은 부분이 좀 위배됐다. 23만원에서 끊어낸 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세도 아직 못 돌려내고 있고, 여기 밑에가 지지권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일봉상. 그런데 일봉이 20일이 가장 중요한 20일 돌파하지 못하고 헤딩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밑으로 처지는 게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종가 매매도 잘못됐다.
종가 매매는 그 다음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 하는 것인데, 음봉이다. 윗골이단 음봉인데 올라갈 확률보다는 이렇게 대밀렸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죄송하지만 내려갈 확률이요. 그렇죠? 그래서 장대 양봉? 자, 뒤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세요. 물어보면.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장대 양봉이고 돌파한 거 맞죠? 이거는 뭐, 이거, 아이고, 이거는 뭐? 고래량이 거래량이 쳐졌어요. 솟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아요. 그럼 완벽하지 않습니까? 박스권 이루고 있던 주가가 15%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의 3배, 4배 이상을 띄우면서 하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최고다!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갔어.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돌파 초기에 못 들어가서 눌림목 주는데 더 좋기로는 이평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서 스톱하면 좋은데 조금 더 밀렸으나 여기 이평선도 지지권 여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해요. 하루 이틀 좀 비리비리하다 그다음 나르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이렇게 돌파 초기에 저항을 뚫으면 돌파라 했는데 지지에서 사고, 이거 지지 사면 됐죠? 그죠? 밑으로 깨지면 뭐라고? 손절은 미련 없이. 왜? 내가 샀던 이유가 훼손되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익절이든 손절이든. 이해된다?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전부 다. 1번 눌러 이해야. 스웨이 있게 다시 해봐. 1번 눌러 이해야. 아직까지 방송 경험이 부족한지 아직 수액이 안 나와요. 네. 1번 눌러 예이야 이렇게 좀 이해야. 자 어려워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아요. 여기는 모르잖아 저항인지 아닌지. 확인돼서 여기서 팔아. 다시 지지에서 사. 이거 박스권 매매거든. 이렇게 하고 돌파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팔았다 치자. 여기 와가지고 미리 예측 매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측 매도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 왜? 뭐 때문에 안 해도 될것 같아. 여기 상황에서. 저기서는 거래량도 실렸으면서도 장대 양봉으로 가기 때문에 다 팔면 바보. 맞지. 와, 양이 바보 네? 아니네. 어, 아니. 잘 가는데 뭐하러 다 팝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부 물량을,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이트로 들고 왔다가 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 들어올릴 수도 있거든. 분봉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봉을 봐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캡처해 드릴게요. 그러면 캡처해 가지고 이번에는 설명을 한번 해보죠. 아, 친절해. 너무 친절해. 친절하고 꼼꼼한 남자. 맞아. 닥터케인은 세심한 남자야. 잘 삐지기도 하지. 자, 왜 분봉을 해야 되느냐. 여기만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하루의 상황이 이렇게 양봉으로 지금 시연됐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어. 1번, 2번. 연락이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 끝났을 수도 있어. 색깔 다르게 해야 되겠다. 바로 올라가 끝났을 수도 있어. 1번, 2번. 연락이 기다가 올라가 끝났을 수도 있어. 이것도 같은 봉에 이렇게. 3번은 여기서 바닥에서 왔다 갔다 올라갈 수도 있어. 이거 3번. 4번은 반대로 막 움직이다가 빠졌다가 북 들어올 수도 있어. 이거는 아주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잘 없죠. 아니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는지. 5번. 자, 그럼 가장 좋은 게몇 번일까? 동그라미 막 치고 있는데 다 대답 못하면 안 되지. 1번, 1번, 1번이에요, 1번. 왜?
점상한가하고 비슷한 거야. 대박 오르고 그냥 쭉 유지됐으니까 가장 좋은 거고. 자, 이번도 뭐 나쁘다 할 수 없어. 바닥 쭉 기다가 쭉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나쁘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야기하잖아. 자, 그런데 5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5번 정말 많이 봤는데. 별로 안 좋은 건 아니지. 좋은 순서가 그렇다는 거지. 아. 결론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조정은 가볍게 받고 조정 없이 그냥 끝내주기 가면 가장 좋은 거야. 이게 가장 좋은 거지. 붕 떠가지고 그냥 그대로 갔으니까. 이거는 밑에 바닥 기다 붕 떴으니까 이게 더 좋겠지 아무래도. 바닥 기다는 건 안 좋았다는 거잖아 초반에. 조화가 그냥 끝까지 좋게 끝난 거. 그리고 이거는 초반에 좀 비리비리 하다가 붕 띄운 거고. 이거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승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작게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 넣는 게 비교적 양호하고 많이 봤다 그랬지. 자, 그래서 분봉을 보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양봉인 이 일봉만 보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진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양이 칭찬해 놨네.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체크.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잘 들리는데요? 잘 들리죠? 잘 들린다. 3번 눌러. 예이야. 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 꽃표 누르고, 그러니까 오른쪽 중단에 꽃표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실시간 채팅, 복귀하면 돼요. 자, 무료로 하는데, 이렇게 해준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강의료 한 20만씩 받아야 되는데,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하트, your heart, give me your heart. 이러면 맞나? 심장을 달라는 거 아닌가 그거는? Give me your love. 됐습니다. 그래서 돌파할 때 지지장 지지에서 사고 장에서 팔고 돌파할 때 초기 못 들어가면 눌림목 때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샀는데 밑으로 쳐진다?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해야 돼. 과감하게. 그죠? 여기가 비슷한 경우가 되겠네. 이렇게 저점 비교적 저점권인데 다른 거 뭐가 있다? 이거와 1번과 2번이 다른 거 있다. 이번에는 똑똑해 보이는 라이딩이 한번 이야기해봐. 1번과 2번의 차이. 1번은 가까이. 1번은 박수권이고요. 2번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기도 한데 좀 더 다른 거 있는데. 우상향. 맞아요. 우리 건철 형님이 우상향. 1번은 우상향하고 있고 2번은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별로 좋은 매수 타이밍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버리면 비빌 언덕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기가 깨져버리니까 확 대밀립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깨져도 여기 밑에 지지권 있잖아요. 지지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우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중바닥이라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이중바닥이라고 샀잖아요. 그럼 그게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해야 돼요. 손절 안 하는 분 많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박살 나요. 그죠? 손절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지에서 사고 장에서 팔고 그 다음에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 확실히 하고 시장 판단이 중요하다. 거기까지 방송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그러면 질문 이제 또 이거는 주식은 아니고요. 옵션인데요. 등가격이나 뭐 양매수, 양매도 뭐 이런 토탈적인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닥터K가 주식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닥터K는 선물 옵션을 13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사실 한 2년 정도밖에 경력이 안 돼요. 그 앞에 그냥 짜잔하게 한 거는 다 뺐습니다. 저도 97년도부터 처음 매매를 했습니다만 거기부터 다 하면 지금 몇 년입니까? 장난 아니지만 그런 거 뭐 다 뺍니다. 연수 많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대로 했던 2007년 정도부터는 이제 뭐 제 경력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선물 옵션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 해서 몰라서 안 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닥터K가 말씀드리는 주식 생소 탈출 팁 후반부는 10부터는 선물 옵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식 상처 탈출 팁 10은 뭡니까? 외국인의 선물로 우리나라 지수 거의 컨트롤한다. 그게 10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사면 지수 올라가지 않는다.
주식상처 탈출 팁 11이고요. 명예회복 좀 하게 12, 12 물어봐 주시지. 12는 뭐야 그러면? 아, 개인이 풋싸면 올라간다. 네, 맞아요. 명예회복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딱딱게 바닥 잡아낼 때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을 겁니다. 풋옵션 260억 사네. 700억 샀네요. 그 기억나시죠? 네. 와, 이거 뭡니까?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닥터케이가 판단하기로는 풋옵션 개인이 100억씩 막 사기 시작하잖아요. 이틀 연속으로 100억 이상씩 사면 한 200억 이상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팁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런 상황 넣으면 보시면 돼요. 이거 어디까지 넣을진 잘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막 200억 넣고 600억 넣는 여기도 그렇고요. 그죠? 자, 24일 한번 볼까요? 24일 10월 24일 이건 아닙니다만, 그죠? 29일까지 갔는데, 여기 인근이 그럴 겁니다. 200억, 막 600억 나오는 규모, 언제 말하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던, 시점에 방송들 나중에 찾아가시면 되는데, 그거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실 때, 닥터K가 방송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풋옵션, 개인이 지금 20억인데요. 30억, 40억, 50억으로 늘어나면, 오늘 밑으로 처진 데도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바로 그게 이제 근거를 두는 건데, 그러면 선물 옵션을 모르고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캐치해내지 못하고, 닥터K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선물 옵션을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의 페이크라든지 저점 내지는 턴 하겠다는 그것을 잘 맞춰내는 것은 실전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주식 전문가라 하더라도 선물 옵션 직접 매매를 안 해봤으면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보다 강점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남을 까기보다는 제 강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선물 옵션의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자, 이것은 보면 누적 추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자, 일단 이것만 딱 보고 말씀드리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돌려보면서 많이 생각도 좀 하시고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콜 옵션입니다. 여기 있는 게 풋 옵션인데, 자, 맨 먼저 선물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주식이 먼저 있었어요. 주식 시장이. 자, 그렇다면 큰 자금을 굴리는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계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한 200조 정도 들어왔다든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몇십조에서 한 200조 정도 우리나라 가장 큰 비중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계 자금은 좀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 나라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이 한 10조 규모, 일본이 한 10조 규모로 들어왔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한 5위권입니다. 중국이 한 5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주식만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내리면 대책이 있습니까? 없죠. 내리면 어떻게 되죠? 내리면 망하죠. 네, 그래서 대책을 생각해 본 게, 큰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샀다 팔았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생 상품이란 게 나오게 됐어요. 선물이란 게 나오게 됐고 옵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선물은 자, 둘 다 기초 자산이라는데 기준을 삼는 게 코스피 200입니다. 현재 266.3이죠. 그래서 선물은 간단해요. 266.3보다 오를 것 같으면 상방향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청산할 때 매도하면서 청산하면 되고요. 그건 주식하고 같죠. 주식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면 매도를 먼저 때리는,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 먼저 하는, 매도 포지션 먼저 잡고 나중에 사는 환매수하면서 거래가 청산되는 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만기가 있다는 게 주식과 다른 것이죠. 3, 6, 9, 12 만기가 있다. 잠깐만요. 자, 3, 6, 9, 12 3, 6, 9, 3, 6, 9 3, 6, 9 이거 아니고요.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마다 만기일이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이제 또 두 개가 돼 있어요. 콜 옵션은 상방향에 베팅하는 것이고, 풋 옵션은 하방향에 베팅하는 것인데,
복권과 같이 5,000원이면 5,000원. 우리가 복권 어떻습니까? 5,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완전 대박나면 1억도 되고 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권 판 사람이 있죠. 그죠?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권의 개념으로 지수의 방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면 콜옵션 매수를 하고요. 내려갈 것이 예상되면 풋옵션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 반대편에는 매도자가 있어요. 콜옵션 매수를 했다면 콜옵션 매도자가 있고 풋옵션 샀다면 풋옵션 매도자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거기까지 조금 어렵기도 하죠. 아, 복권을 사는 개념인데 올라간다에 걸면 콜, 내려간다에 걸면 풋을 사면 되는데 샀다면 복권을 샀다면 복권을 판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로 복권을 파는 건 우리나라 무슨 복권 기금 이런 데서 팔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많은 기관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담보금 쉽게 말하면. 왜? 매수는 5,000원이든 뭐 만원이든 사면 되는데 이건 이제 예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수하고 곱하기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럼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나중에 당첨받았을 때 그것을 담보해줘야 될 큰 자금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매도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걸 많이 봤죠. 그것이 힘의 겨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옵션, 포지션, 프리미엄을 까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일단 이거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에서 또 설명해드리죠. 자, 어려운데 왜 하느냐? 알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지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 자, 지수가 올라가는데 걸면 콜옵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려가는데 걸면 풋옵션이에요. 풋옵션. 같이 바뀌네. 다시. 됐어요. 그냥 적당히 할게요. 이거 신경 쓰다 보면 많이 못해요. 자, 콜옵션, 풋옵션. 그죠? 그리고 여기가 등가격입니다. 등가격이 뭔가 하면 코스피 200이 뭐라고요? 아까? 자, 266.33. 그게 뭐라고? 라이딩 빨리 이야기해봐. 이게 뭐라고? 현재가라기보다 기초자산. 옵션이나 선물의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자산, 기초자산. 자, 그럼 이 기초자산이 266.33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여기가 지금 2.5포인트 차이로 있잖아요. 이 행사가라 그러거든요. 이 행사가가 2.5포인트 차이로 있으니까 여기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요거거든요. 지금 267.50이 1.17포인트 사이로 가깝잖아. 그죠? 이걸 그냥 등가격이라 그래요. 등가격, 등가격. 여기 있는 게. 그래, 아까 궁금해 하셨는데 어떤 거 해야 되냐?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자, 현재 콜 옵션을 베팅해야 될 것이냐, 풋 옵션을 베팅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먼저 하고, 지금은 내리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풋 옵션에 베팅하는 것이 더 좋은데, 자, 일단 깊은 내용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인지 아닌 가격인지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5.02가 풋 옵션에 베팅을 하고 싶은데 평소보다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걸 알려면 평균치에 대한 통계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자, 전부 캡처하라니까 쌤 머리 아파 몰라 안 할래 안 할래까지는 아닌데 모르겠다고 아까 와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죠? 쉬운 부분 아닙니다. 다 여러가지 변수사항도 다 메모해놓고, 우리 선생님이 그런거 다 메모한다고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뿌리만큼 거둔다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자, 미국 시장이 지금 해외 선물에서 얼마만큼 빠지고 있을 때 현재 옵션 가격이 얼마,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했고, 이런 자료들을 전부 캡처해가지고, 그 사람 주식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친다는 crazy, 뒤에는 rich. 안 미치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확률 높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배워서 좀 확률 높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깔때기 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하락 방향에 베팅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왜? 20일 깨졌으니까. 그러면 하락이 오르기도 올랐지 않습니까? 19% 가까이 올랐고 22% 빠졌어요. 그죠? 가장 근사치, 코스피 200의 가장 근사치에 있는 행사가라 그럽니다. 요 행사가 있지? 행사가. 등가격. 그러면 실현된 가격은 이미
내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실현된 가격. 콜 옵션일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생각은 가격이 높은 게내 가격이에요. 완성됐으니까. 그죠? 좀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외가격 행사 안 됐는데 높은 가격 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262.5보다 이게 지수가 266이면 현재 지수가 262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262보다 높죠. 그러니까 콜 옵션을 262를 샀으면 결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돼요? 아, 돼요. 겐 또 때리지 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262를 콜을 샀다 치지. 여기를. 그러면 콜은 윗방향을 건다 그랬잖아. 현재 262.5보다 높냐, 낮냐? 높죠. 그러면 결제. 아, 못 사지. 아니. 됐어. 거기까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현재보다 높기 때문에 결제된다고. 그러니까 내 가격이라고, 내 가격.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 전에. 자, 명예회복할 수 있게 해줄게. 좀 기다려봐. 이 내 가격이야, 내 가격. 행사 벌써 가능한 가격대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여기는 275나 이런 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원합니까? 꽝이야, 꽝. 그러니까 외가격이 외가격.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러니까 희망은 있긴 한데 아직 행사가 안 됐으니까 프리미엄이 비교적 작은 거예요. 가격이 싸게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복권처럼. 여기까지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게 210배 난 거 봤죠, 저번에? 네. 풋옵션이 267이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0.0이었어 이런 거. 그런데 갑자기 여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만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여기 정도가 0.2였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나중에 가격이 이게 주수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210배 났어. 210배 그렇게 날 수 있는 건 나중에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0.0에서 3.0, 5.0 되면 210배 되잖아요. 그죠? 자,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0.02에서 5.0으로 가면 250배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급변동. 밑에 외가격에 행사되기 힘든 가격이라고 그냥 슬 사놓았는데 9.11 같이 막 테러 나가지고 막 500배씩 막 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에 요행을 바라고 많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 아니라도 선물옵션 가능하죠. 자, 현우님 오셨네.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금 규모가 1억 넘어가고 하면 대용금으로 증거금을 잡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선물옵션 선물을 투자하려면 기본 증거금이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선물 거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셀트리온 투자자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 한번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셀트리온을 난 죽어도 파기 싫어. 예를 들면 그럼 무슨 방법을 쓰면 된다? 하락 방향에 베팅을 좀 해놓으면 된다고요. 옵션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때리 죽여도 이거 팔기 싫어. 이런 부분에서 아 빠질지도 모르겠고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깨지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팔기는 싫어.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락 방향으로 선물 매도를 좀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풋옵션을 좀 사놓는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하락 방향에 베팅한 거는 보험 개념이니까 그냥 손실을 봐도 주포가 부러서 나니까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까지게 되면 이렇게 까지게 되면 하락 방향으로 주식은 손실이 좀 나도 하락 방향으로 베팅을 좀 해놨기 때문에 일부분 해칭이 된다고. 그게 진짜 오리지널로 선물 옵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원래 그거예요. 이해되신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들으시는 분도 이해되시면 7번 눌러 이해야. 그런 이유 때문에 선물 옵션 나왔어. 그런데 투기적으로 그냥 방향성 베팅을 하는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지 원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명희님 같은 경우에도 7, 8억 들고 있죠.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베팅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면 2, 3천만 원. 그럼 2, 3천만 원이 꽝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끝까지 들어가면 꽝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8억에 10% 같으면 8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10% 더 추가 상승하고 5천만 원 꽝 돼도 3천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칭을 하는 겁니다. 큰 자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리스크 관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리스크 관리, 합성 전략,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 아, 이거 아니다. 계속 이어나가자면,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자, 내각이 외각이 어느 정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몇번 설명했는데 포지션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 이렇게 쭉 되고 있는 건 무슨 포지션일 것 같아? 양양 이거 맞추면 아, 네, 인정해 줄게. 무슨 포지션? 상승에 걸었어, 하락에 걸었어, 아니면 뭐 양매수, 양매도 중에 하락. 뭐라고? 하락? 진짜? 아니에요? 하락 맞아. 걔 자신 없으니까 바꿀래, 바꿀래 이거 했더니 그냥 하락에 그렇지. 이게 그냥 이게 자세하게 설명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수고. 이건 이제 이게 만개 사, 수익 이제 그거 차트라 그러는데 이게 수익이야, 수익. 그럼 뭔가 하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하락 방향이 그렇다 했잖아. 결국은 나중에 손실이 나고 지수가 빠지게 되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거든. 그리고 이거는 뭐고 그러면? 이거는 건철 형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방향. 맞습니다. 개인은 상방향을 바보같이 걸고 있어. 지금 대세는 빠질 것 같은데 금융투자는 하방으로 걸고 있어. 외국인은 아직까지 이렇게 가지고는 잘 표가 안 났지. 약간 양매도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면 양매도라면 지수를 일부 포지션 안에 들어오게 좁게 들어오면 수익 변동성 커지면 하락 이런 건데 이건 완전 그렇게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일부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 표가 확실하게 안 나니까 못한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선물 옵션에 수익 구조인데 선물은 말 그대로 오른다에 걸었으면 오르면 수익 나는 것이고 내린다에 걸었으면 내리면 그 행사값 빼기 지수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옵션은 그러면 상승에도 걸수 있고 하락에도 걸수 있고 합성을 전략을 쓸수 있어. 옵션하고 선물하고 같이 합성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마무리하고 자, 방송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문답식으로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 너무 큰데. 옵션의 수익 구조라고 적고 여기는 그냥 적을게요. 적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쓸게요. 너무 이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면 별로입니다. 자, 우리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라고 이제 그런 거지. 부럽죠? 저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선생님은 지금 열심히 설명을 위해서 그려주고 계시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 말투보다 제 말투가 더 정감 가지 않나요, 여러분? 맞으면 1번. 여러분 1번. 왜안 쓰세요? 근데 진짜 이거를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차트로 지지 저항에 꼭 맞고 내려오고 막 그래요. 되게 오스카님 왜 얄미워요, 저? 근데 꼭잘 오르다가 저항선이라고 끊어놓은 데서 머리를 이렇게 맞고 탁 내려오고 또 지지선에서는 밑에서 누가 받쳐주는 것도 아닌데 꼭 거기서는 또 반등을 딱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분봉 매매하거나 아니면 일봉 차트 보면서 매매 매도 하고 하면 수익이 뭐 저는 투자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작든 크든 그 조그만한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자신감도 올라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시장이 안 좋기는 하지만 항상 비가 오고 눈이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날씨가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도 수익이 계속 불어날 거고
시장도 좋아질 때가 올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야, 양이 오늘 처음 데뷔하는데 첫 방송 아닌 것 같죠? 야, 박수! 자, 양이는 제가 특급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 앤드 밀착 마크할 예정입니다. 자, 잠수 타는 게좀 문제가 있는데 건강상 문제라고 하니까 좀 봐주도록 하죠. 진짠지 아닌지 좀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적는 동안에 우리 양이가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좀 부침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자, 콜 옵션은 어디다 베팅한다? 큰 소리로 어디다 베팅한다? 위로. 네, 위로. 상승 그리고 풋 옵션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손익이 달라요. 콜 옵션, 풋 옵션 다 매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 살펴볼 거예요. 제가 원래 좀 깔끔한 사람이라서 이런 글자별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콜 옵션은, 자, 쉽게 생각해서 프리미엄 먼저 주고 산다 그랬죠. 복권하고 생각하면 돼요. 복권 5천원 먼저 주고 사죠. 그러면 현재 수익이 아니다. 현재 5천원만큼. 자, 아니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선인지 좀 헷갈렸잖아, 이때까지. 그죠? 처음에는 손실이라고. 왜? 프리미엄 줬잖아. 5천원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수 조금밖에 안 오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의 예를 들면 266.20이다 칩시다. 아까 33이었네. 그죠? 266.33이 여기였으면 266.5, 뭐7 이렇게 올라가야 이제 좀 수익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익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나게 됐어.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겠죠. 그죠? 210배도 나긴 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샀던 사람과, 자, 파란 사람은 먼저 팔았으면 복권 파란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어, 이만큼. 그죠? 요만큼 같은 거예요. 그죠? 얘는 먼저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났고, 파란 애는 수익이 났어. 프리미엄만큼. 더 이상 수익 날수 있습니까? 복권 사내 보고, 야야야, 복권 돈더 내놔. 이렇게 안 되죠? 수익은 딱 확정입니다. 그러나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토해내야 돼요. 복권 걸리면, 그죠? 자, 이 무한대가 이론적으로 무한대입니다. 자, 콜옵션 매수자와 매도자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항상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로썸이라 그래요. 자, 내가 수익 나면 반대는 손실 난다. 그러면 매수는 주로 누가 한다 했어요? 매수는 주로 개인, 기관, 외국인 중에. 그러면 반대는 누구다? 그럼 걔들이 손해 보겠다? 그러니까 막 잡아 흔든다고요. 올라갔다가도 빼고 뺐다가도 올리고. 자, 이거 말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죠. 옵션의 가격 구조가 이래요. 이게 옵션의 가격이라 치면 내재적 가치, 진짜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 그럽니다. 알아보겠죠, 내재 가치. 자, 이거는 시간 가치라 그래, 시간 가치. 자, 시간 가치는 뭔가 하면 희망 때문에, 희망상 때문에. 자, 저번에 양양이 완벽하게 틀렸는데, 1박 2일가가 틀렸는데, 무슨 질문인지 기억날 거야. 내재 가치 앤드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시간 가치가 자꾸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내재 가치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달 만에, 한 달이 남은, 아까 그 만기가 한 달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옵션은. 옵션은 한 달입니다. 둘째 목요일. 그러면 한달 남은 게 당첨될 확률은 없습니까? 하루 남은 게 당첨될 확률은 없습니까? 어떤 포인트 가는 게. 멀리 있다 치면. 자, 266.3이잖아요. 280까지 가는데 한달 남은 게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내일 당장 12포인트 올라가야 되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한달 남았을 때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 남았다 칩시다. 이게 다 소실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꽝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그죠? 이거 어렵습니까? 만기가 있는데 날짜가 많이 남으면 당연히 될 가능성 높으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 만기 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급격하게 시간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막 50%도 빠지고 60%도 빠지는 게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간단하게. 자,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정반대의 스윙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유식한 말로 제로섬이라 그러잖아요. 합계를 내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매도는 자금이 많은 기관 외국인이 많이 한다. 그래서 개인이 매수로 많이 몰리면 안 올려주려고 막 왔다 갔다 빼고 결국은 원위치 가더라도 프리미엄 다 빼버리면서 횡보를 많이 하고 밑 반대 방향을 좀 보내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요. 자, 거기까지 이해된다.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야. 이해된다. 맨날 지는 건 아닌데 좀 이길 가능성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죠. 개인이 약자는 맞아요. 약자는. 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른다의 반대는 뭡니까? 양양, 오른다의 반대는 뭡니까? 내린다? 하나 더 있어. 오른다의 반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 그러니까 개인은 올라야만 먹어요. 그죠? 콜 없이 매수면. 매도는 뭐냐? 내일 그러니까 오르지 않으면 돼. 오르지 않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맞죠? 내린 것도 맞죠? 그러니까 매도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푸드 옵션은 반대로 프리미엄을 줬어. 이만큼 약간 손실이죠. 그럼 어떻게 되면 수익 난다? 푸드 옵션은 내려가요. 지수가 내려가면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면 수익이 나요. 무한대로 이론적으로 최고로 한 500배까지 봤어요. 9.11 최근에 210배 봤습니다. 닥터케이가 선물 한값 맞는 날 풋을 들고 있었는데 ELW 풋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 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큰형님 계신 잡새끼들이 진짜 밑으로 증권사가 20%의 호가 개입을 벌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해놨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10,000원인데 호가가 밑에 8,000원에 그 다음 8년 8,000원에 대놓습니다. 누가 팔 겁니까? 안 팔았더니 그 다음날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도루묵 됐습니다. 진짜 그 무슨 말인가 하면 10,000원 밑에 9,900원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20% 허용 가능하다고 그 밑에 호가를 8,000원에 대놨다고요. 이거 ELW라는 상품이 그래요. ELW는 주식 워런트라는 건데 유동성 공급자라 해가지고 증권사가 이 호가를 대놔요. 증권사가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20불 딱 벌려놨어요. 안 팔았거든요. 그 다음날 버럭게 했다. 그 다음날 버겁게 나온 거 보셨죠? 닥터케이 그 타이틀이 내놓은 거. 그래서 결국은 나가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추에 아니 그냥 풋옵션 옵션 풋옵션 들고 있었으면 끝났어요. 300억 400억 됐을 겁니다 아마. 왜 이때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선물 한가 본 적 있다 없다? 잘 없을걸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봤으니까 10년 전에 봤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풋옵션 무한대에 가깝게 빠지게 되면 수익 납니다. 그럼 반대로 풋옵션 매도자는 처음에는 프리미엄 여기만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리가면 이제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토해냈다고 하는 표현이 좀 정확하겠죠? 무한대로 줘야 됩니다. 증거금이 다 떨어지면 이제 땡. 증거금 다 떨어지면 이제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빈털털이뿐만 아니라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개인 투자자는 몇 년 동안 이게 매도가 확률이 좀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자리 있는 것까지도 매도자가 이긴다고요. 이해되죠? 아까 오르지 않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 자리에 있어도 이긴다고요. 그러면 2대1이에요. 2대1 확률이. 찾는 사람보다 매도자가 더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신에 증거금을 많이 잡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수는 뭐 50만원을 한 계약 살 수 있다면 매도는 뭐 500만 1000만원 돼야 한 계약을 팔 수 있어. 증거금을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지. 수익이 찔끔뺏기 안 된다 싶어서 안 한다고. 근데 매도로 오버나잇 많이 하다가 한방 대박 딱 걸리면 3년 동안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거 앤드 잘못하면 빚까지 진다고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오버나잇 하면 큰일 나요 진짜로. 풋옵션 매도 특히 잡으면 안 돼. 오버나잇 하면 큰일 나요 진짜로. 9.11 또 안 터지란 법 어디 있습니까? 작살나요. 끝나요. 인생 조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럼 합성 전략은 뭔가? 옵션끼리도 합성 가능하고 선물하고도 합성 가능합니다. 선물, 옵션 같이 섞어 사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간단하게, 합성 전략은 또 세 페이지 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세율은 집에 가가 이거 프린트하고, 양매수, 양매도 일단 먼저 해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양매수, 양매도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뭔가, 코, 풋 옵션 사고, 콜 옵션 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느 때 이렇게 하느냐? 변동성이 클 때, 변동성이 클 것이 예상될 때. 지금 같은 상황도 가능한 거죠. 쉽게 말하면. 왜? 지수가, 이게 지수잖아. 지수, 여기 지수, 여기 지수야. 지수가 위로 팍 올라가든지 팍 빠지면 수익 나는 구조라고요. 안에 찔끔 있으면 손해난다고. 아까 뭐? 아까 이게 약간 양매도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잖아. 이게 물론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그거 좀 어려운데 일단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대충 알고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런 합성 전략도 쓰더라 까지만 알면 돼요. 자, 근데 어느 때 쓴다? 지수가 팍 내려가거나 팍 올라갈 때. 그러면 양매수 전략,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양동이처럼 생긴 거 보면 아, 양매수 전략 수익 구조가 이렇게 빠지거나 팍 올라야 수익 나잖아. 그지? 여기 안에 뭐고? 손해잖아, 손해. 여기 수익이잖아, 수익. 여기가 수익이 마이너스야. 언제? 지수 일부 구간 안에, 여기 안에 있을 때. 요거는 주로 개인들이 많이 써. 양매수. 양매도는 일부 안에, 여기 안에 오면 수익 나는 구조예요. 지수가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르면 손실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널찍하게 있다가 점점 좁혀옵니다, 나중에. 이게 주로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양매수, 양매도까지 설명하는데, 그러면 합성 전략으로 일방적인 거 말고 상방향에 거는데, 콜 옵션, 풋 옵션 섞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콜 옵션을 사면 상방향이잖아. 이렇게. 콜 매수, 상방향에 거는 합성 전략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어차피 옵션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파. 풋 옵션은 빠지지 않으면 되니까 올라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건 올라가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수익 나는 겁니다. 빠지면 손해 나잖아. 빠지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런 거나 똑같잖아. 그죠? 풋 옵션 매수, 아, 매도. 매도를 왜 하느냐? 먼저 좀 챙겨가지고 현금 좀 챙겨놓겠다는 거예요. 요만큼 풋 옵션은. 그죠? 그러면 나중에 선물 합성까지 하게 되면 수익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상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수익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올라가면 일부까지는 수익 안 나더라도 일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수익 나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선물까지 같이 합성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물까지 상방향으로. 그럼 반대로 빠지는 거에 거는 거. 이건 상승 베팅. 상승의 베팅. 이건 이제 하락의 베팅 하려면 하락의 베팅, 양이 한번 이야기해봐. 뭐 사면 돼? 하락이요? 풋. 이게 풋을 뭐 산다고? 매수. 풋 없이 매수하면 어떻게 돼? 그럼 떨어져요. 이렇게 되지? 네, 네. 그럼 콜 옵션은 어떻게 하면 되지? 매도? 그려봐. 그려보라고요? 그려? 콜을 매도? 매도? 이렇게. 바보! 아, 아니요? 바보! 뭐 어떻게 하라고? 옆에 좀 봤잖아. 이거 세일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여기 콜옵션 매도는 프리미엄 먼저 받았잖아. 이렇게 야 눈치 좀 까야지. 이거 반대로 딱 생각하는데. 에이 참. 아이 참. 푼 매수. 그래. 눈치. 콜옵션 콜 매도를 딱 하게 되면 하락 방향으로 배팅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때려버리면 완전 하락방향. 이게 합성 전략입니다. 기역자로. 정님, 정답. 맞아. 잘 집중하고 계시네. 정님, 좋으신데. 마음에 듭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채팅방 초대할게요. 야 어려운 건데. 그죠? 자.
공부하고 댓글 남기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1대 4로 지금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30cm 붙어가지고 지금 같이 강의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마치고 나면 홍게 먹으러 갈 거예요. 홍게 무한리필 죽이는데. 그죠? 그래서 잠깐 이제 할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재밌게 한다고 하는 건데, 자, 옵션의 상황들 알아야 더 확률 높아진다고요. 닥터케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딱 5분봉에서 딱 있는데, 아, 이거 지웁니다. 다시. 갭 상승 딱 했는데, 야, 이거, 개인들이 상방으로, 좀 달라들 건데요, 아마. 왜? 미국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조정 받다가 밑으로 빠진 척 하다가, 이게 이평선만 안 깨면 되는데, 여기 정도 빠졌다가, 세게, 만약 깨더라도 세게 안 깨고 이렇게 올라타면 이거 정상일 겁니다.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 높아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게다이 선물 옵션하고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미국이 올랐잖아.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갭 상승 딱 시작하면 벌써 초반에 살짝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상방향으로 베팅이 들어온다고, 상방향에. 그러면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 선물 매수 들어오잖아요. 반대엔 누가 있다? 기관 외국인! 그럼 걔들이 올려주면 어떻게 된다? 돈 줘야죠, 그럼. 올려준다? 안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페이크 준다고요. 페이크 준다고요. 야, 올라간다고? 안 가. 이러면 애들이 버티다 못 버텨가지고 결국은, 왜냐하면 이 선물 옵션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데이 트레이딩 위주거든요. 당일날, 끝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여기 구간에서 옵션 같은 경우에 30%에서 50%도 하락이 나요. 봤잖아. 왜이가 아니라 보여줬잖아. 만기를 근처가면. 그러면 못 견디고 끊고 나오면 끊었냐? 손 들었냐? 이제 갈길 가야지 하고 간다고요. 그런 걸 닥터케어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돈으로 떼어보면서 피눈물 흘려봤기 때문에 비교적 페이크인지 아닌지 잘 맞춰낸다고요. 뭐? 큰 방향이 상방향일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빼는 거 이거 애들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매도 자꾸 늘어난다고 바보라 그러고 풋옵션 더 산다고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들기 전까지는 이거 딱 죽이다가 나중에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런 선물 옵션 포지션들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아, 이런 것도 있다더라 정도 알아놓고 자꾸 방송할 때, 자, 콜 옵션 개인이 사고 있네요. 안 좋습니다. 내지는 풋 옵션 20억, 50억 자꾸 늘어나면 지수 반등할 거예요. 선물 외국인이 매도세 줄여들고 플러스로 전환하고 하면, 아,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러한 선물 옵션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일 보십시오. 조금 위에 있는 거 지금 33%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죠? 20% 플러스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 옵션은 한쪽 방향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장난 아닌 겁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선물 옵션 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방송으로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1시간 정도는 5시까지는 실제로 아주 편하게 문답하면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방송은 여러분들을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지금 처음 뵙는 분들도 보이시는데, 방송 시간 안내해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해놓으면, 유튜브에서 안 보낸 거 빼고는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해놓으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하기 용이하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한번 날렸다고 또안 날리지 마시고,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날려주시고, 그 다음은 좋아요와 슈퍼챗은 닥터 K님께 힘이 됩니다. 희망이 되지요. 광고 스킵하면 돈 하나도 안 돼요. 추천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공부 필수입니다. 자,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눈 딱! I'm Dr. K야! 박수! 우후!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